2020년 10월 6일에 방송된 아이돌 마스터 스타일리시 시즌 정보 공개 방송. 저번 온라인 도쿄 게임쇼에서 공개된 정보 없이 따로 특방을 계획해서 뭔가 엄청난 걸 공개하나 했는데 엄청나긴 하네요. 시작하자마자 공개한 정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공마스 발매 연기 소식이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정확한 날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 정보 공개 방송이 2021년 1월인 걸 예상해보면 아마 발매일은 빨라도 4월에서 5월, 늦으면 한 8월에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무튼 영업을 한다니 기다려보죠. 발매일도 발매일이지만 역시 초기에 공개했던 데레, 릴리, 샤니, 아이돌의 남은 두 개의 실루엣 아이돌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시로 측은 아베나나와 모로보시 키라리, 신데렐라 참여 라인은 이렇게 칸자키 랑코, 조가사키 미카, 후타바안즈, 아베나나, 모로보시 키라리, 앙키라 참여는 확정이 되었으며 나무코 측은 시라이시 츠무기, 사쿠라모리 카오리, 릴리언 참여 라인은 카스가미라이, 모가미 시즈카, 이브키 츠바사, 시라이시 츠무기, 사쿠라모리 카오리, 릴리시타 근본 조합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츠바사 측은 모리노 린제, 오사키 아마나, 샤이니 참여 라인은 포미아카오, 시라세 사쿠야, 오사키 텐카, 모리노 린제, 오사키 아마나로 오사키 자매가 참여했습니다. 신데렐라 라인은 키라리까지 예상했던 와중 나나도 같이 참여했으며 밀리언 라인은 예상대로 근본 5인방으로 나왔고 샤니는 유닛별로 한 명씩 나올 줄 알았지만 아이스트로들, 방풀걸들, 안티카 한 명 조합으로 참여했네요. 그 외 인기인 정보가 다수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이돌 간의 커뮤니티와 시스템, 성장을 위한 레슨 시스템까지. 현재까지 개발 단계이며 추후 방송에서는 라이브 영상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사태가 사태인 만큼 많은 정보 공개는 없었고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없지만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남은 실루엣 아이돌도 공개가 되었으니 올해 보여줄 건 다 보여준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스타일리스트 정보는 1월에 예정된 특방 이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